기타 조율하는 방법 설명하겠습니다. 기타 조율 또는 기타 튜닝이라고 하는 작업인데 사실 현악기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현악기는 조율이 한 줄이라도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세계 1등 연주자가 연주를 해도 그냥 소음, 듣기 싫은 소리가 나게 됩니다. 기타는 온도, 습도, 계절 변화에 매우 민감한 악기입니다. 그래서 연주를 하기 전 또는 하는 중간중간 매번 기타 튜닝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 물론 기타를 연습하기 전에도 조율 상태를 확인하고 연습을 해야 하죠. 올바른 튜닝 상태에서 기타를 연주하면 이런 소리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조율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즉 튜닝이 안된 상태에서 코드를 잡고 연주하게 되면, 자, 같은 코드 진행을 연주해도 이상하죠? 처음 조율을 할 때에는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진짜 별거 없습니다. 두세 번만 해보시면 그 다음부턴 금방 할수 있게 됩니다. 자, 우선 기타 조율, 즉 튜닝을 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타 줄 6개, 각각 개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타 튜너로 이 음에 맞출 수 있겠죠? 자, 여기 제일 두꺼운 줄, 이 줄은 6번 줄입니다. 6번. 개 이름은 미. 튜너엔 알파벳 E로 표시됩니다. 6번 줄, 미, 그리고 알파벳 E. 자, 그 아래 5번 줄. 자, 5번 줄은 개 이름 라. 튜너엔 알파벳 A로 표시됩니다. 5번 줄, 라, A. 그 아랫줄, 4번 줄은 개 이름 레. 튜너엔 알파벳 D. 4번 줄, 레, 그리고 D. 3번 줄, 개 이름은 솔. 튜너엔 알파벳 G로 표시됩니다. 3번 줄, 솔, 그리고 G. 갈수록 줄 두께가 얇아지고 있죠? 자, 이 줄은 2번 줄. 개 이름은 시. 튜너엔 알파벳 B. 자, 2번 줄, 시, 그리고 B. 마지막, 제일 얇은 바로 이 줄. 이 줄은 개 이름 미입니다. 미. 튜너의 알파벳 E. 자, 가장 두꺼운 6번 줄과 가장 얇은 1번 줄은 개 이름이 같습니다. 낮은 미, 높은 미. 이걸 먼저 외우셔야 합니다. 미라 레솔시 미.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기타 스탠다드 정 튜닝은 자, 미라 레솔시 미입니다. 기타 튜너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페달 튜너, 기타 이펙터 같이 생겼죠? 그리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집게 튜너, 마지막으로 핸드폰 어플을 사용해서도 튜닝을 할수 있습니다. 어떤 튜너를 사용하시든 편한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튜닝하는 방식은 모두 같습니다. 집게 튜너 원리는 각 줄을 튕겼을 때, 자, 이렇게 줄을 튕겼을 때 생기는 진동을 감지해서 튜너 화면에 음정을 나타내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타 헤드 맨 앞부분에 꽂으세요. 집게 튜너는 이렇게 진동을 잡아내는 원리라서 시끄럽고 소음이 많은 장소에서도 조율을 할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집게 튜너에 이렇게 숫자가 표시되어 있으면 440으로 맞춰놓으세요. 기타는 튜닝할 때 440에 맞춰놓고 튜닝해야 올바른 튜닝이 됩니다. 그 다음 옆에 알파벳이 써있죠? C, 뭐, V, U, G. 자, 기타는 G, G에다 넣으세요. G는 기타라는 뜻입니다. 이 상태로 모두 맞춰놓고 튜닝을 해야 합니다. 자, 먼저 왼손은 6번 줄이 묶여있는 헤드머신을 잡으세요. 만약 헷갈리면 이렇게 쭉 6번 줄을 따라가세요. 그랬을 때 묶여있는 헤드머신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손은 6번 줄을 튕기세요. 줄을 너무 계속해서 이렇게 튕기면 튜닝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번씩 헤드머신 돌릴 때마다 튕기고 또 조율한 후줄 떨림이 서서히 사라지면 음이 끊길 때쯤 다시 한번더 튕기고 그래서 돌리고 자 이렇게 쉽죠? 그럼 화면에 현재 6번 줄음 상태가 나타납니다.
6번 줄 이름은 미였습니다. 만약 미보다 낮은 음이 표시되면 줄을 팽팽하게 감아서 음을 올려야 하고 미보다 높은 음이 표시되면 줄을 느슨하게 풀어서 음을 낮춰야 합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제 기타는 F가 뜨네요. F는 파. 자, 그럼 미보다 높지요. 일단 돌려보세요. 음이 올라가는 방향과 내려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럼 내려가는 방향 쪽으로 조금씩 돌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시 소리가 끊기면 튕기고. 자, 이렇게 음이 지금 2로 떨어졌습니다. 한 번 더 조금씩 계속 풀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가운데 있게. 헤드머신의 올바른 방향으로 기타줄을 감았다면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음이 내려가게 됩니다. 기타줄이 올바르게 감겼다는 뜻은 자, 지금 제 기타 헤드머신에 감겨있는 줄 방향을 한번 보세요. 그림과 같이 줄이 감겨서 뻗어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안쪽으로 안쪽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지만 가끔 기타줄을 감을 때 잘못 감아서 헤드머신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나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시 풀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 모든 방향, 모든 줄이 다 안쪽으로 감아서 아래로 쭉 빠져나올 수 있게 감아주세요. 6번, 5번, 4번 줄은 이쪽으로, 그렇죠? 나머지 1, 2, 3번 줄은 이렇게 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조금씩 돌려가며 음을 낮추세요. 그래서 화면에 E가 표시되고 이 화살표가 딱 가운데 있게 자, 화살표가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면 맞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E보다 낮은 이렇게 D나 D샵 또는 E플랫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거꾸로 시계 반대 방향 돌려봤을 때 음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살살 돌려서 줄을 조금씩 팽팽하게 당기면 E로 맞출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화살표는 가운데 자 이렇게 해서 6번 줄 튜닝 끝났습니다. 자 이번엔 5번 줄 해보겠습니다. 방식은 똑같습니다. 5번 줄 이름은 라 그래서 화면에 A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자 5번 줄이 감겨있는 헤드머신을 잡고 오른손으로 5번 줄을 튕기세요. A라고 떠야 하는데 G샵 또는 자 G샵은 A플랫 같은 뜻이죠. A플랫 G샵 음이 낮죠. 그러면 감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소리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돌리세요. 점점 감았을 때 화살표가 올라가고 있죠. 자 그 다음 다시 A가 떴습니다. 하지만 화살표는 아직 가운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조금 더 감아야 합니다. 이렇게 소리가 끊길 때쯤 한 번씩 튕기면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5번 줄 튜닝 마쳤습니다. 너무 세게 강하게 팍팍 돌리면 음을 미세하게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살살 돌리고 살살 풀어야 합니다. 자, 이번엔 4번 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쪽 맨 앞에 있는 헤드머신 이걸 잡고 오른손은 4번 줄을 튕기세요. 4번 줄은 화면에 D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D, 레 하지만 C라고 표시되네요. 이건 도, 그죠? 한 음이나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풀려있죠? 감아주세요. 자, 줄을 튕긴 후 화면에 이렇게 화살표가 올라가는 방향 그렇죠? 점점 올라가고 있죠? C샵에 떴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계속 감으세요. 가운데를 넘어서서 또 쭉 자 이제 D가 나왔죠. 여기서 조금 더 네, 이렇게 감으세요. 계속 감으세요. 그리고 거의 가운데 왔을 때 더 미세하게 헤드머신 돌리면서 맞춰줍니다. 자 됐습니다. 4번 줄도 이렇게 해서 튜닝 맞췄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번엔 3번 줄 하겠습니다. 아랫부분 맨 앞에 있는 헤드머신. 자, 이걸 잡고 오른손은 3번 줄 튕기세요. 3번 줄 이름은 G. 화면에 G가 떠야 하는데 지금 G샵 살짝 높아져 있네요. 그죠? 이번엔 풀어줍니다. 자, 돌려봐서 음이 내려가는 쪽, 음이 낮아지는 쪽으로 돌리세요. 그쵸? 점점 내려가고 있죠? 자, 이제 G가 떴습니다. 하지만 화살표는 가운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풀어줍니다. 조금씩 살살. 자, 됐습니다. 화면에 G라고 뜨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3번 줄 튜닝도 마치겠습니다. 자, 2번 줄 튜닝할 차례입니다. 2번 줄 이름은 B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 한번 보죠. C라고 뜨네요. C는 도, B는 시. 자, 음을 낮춰야겠죠. 살살 풀어주세요. 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자, 이제 B가 떴습니다. 좀 더. 자, 계속 내립니다. 화살표가 가운데 갈 때까지. 자, 이렇게 해서 2번 줄도 B 튜닝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 1번 줄. 1번 줄은 6번 줄과 같은 미 알파벳 E가 떠야 합니다. 기억나시죠? 1번 줄이 묶여있는 헤드머신을 잡고 한번 튕겨보겠습니다. D라고 뜨네요. D는 레. 우린 미로 가야 하니 음을 올려야 합니다. 자, 살살 감으세요. 자, D샵이 되었습니다. 더 감으세요. 더 이렇게 계속 감으세요. 한 번씩 튕겨주면서 이렇게. 자, E가 떴습니다. 하지만 화살표는 아직 가운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감으세요. 자, 이렇게 좀 더. 다 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번 줄도 튜닝 마쳤습니다. 다 마쳤으면 이렇게 한 번만 하지 마시고 두 번 또는 세 번 정도 튜닝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다른 줄들을 당기고 이렇게 푸는 과정에서 넥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맞춰놨던 줄들 조율이 조금 풀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디 한번 볼까요? 6번 줄. 네, 아까 정확히 맞췄었는데 지금 조금 풀려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번엔 5번 줄. 네, 5번 줄도 마찬가지 살짝 풀려있습니다. 감아주시고 조금 감아주세요. 다음 4번 줄. 네, 4번 줄은 제자리. 이번엔 3번 줄. 자, 3번 줄도 가만히 있네요. 2번 줄, 1번 줄. 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튜닝 상태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제가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나하나 하며 조율을 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걸렸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익숙하게 되면 한 10초 정도 뚝딱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음을 맞춘 상태에서 코드도 잡고 솔로도 연주했을 때 우리가 흔히 들어오던 기타 소리가 나게 되니 꼭 튜닝 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연습과 연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튜닝 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두 즐거운 기타 연주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